개인적으로 만나 밥 먹고 그럼 안 되는 사이들 같은데. 얘 뭐냐? 그래서 저희는 따로 먹는다니까. 야, 임마. 이분은 13기, 나 25기, 36기, 43기. 연수원 선후배들이 사우나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, 어? 오랜만에 반가우니까 밥한끼좀 같이 먹겠다는데. 이거 뭐가 문제야? 너 신림동 몇년 버티다가 JBC로 튀었어? 전 그쪽 아닌데요. 그럼 뭐, 한국대야? 아니요. 그럼 너 뭐야? 나가! 농담이야, 임마. 안 웃긴데요? 저기 박정우 너야말로 대단하다, 야. 어? 나이 마흔다인데 대검에 들어가 지금 거리에서 이렇게 총장님을 다 모시고 말이야. 검찰개혁하자며, 기수서열도 적폐라며, 그리고 검찰 조직 내 이해만한 애가 잘 없어요. 내가 누구 때문에 좌천돼서 평검사로 버티고 있을 때나 사람 취급해준 놈 얘뿐이었다. 그때 만난 의리로 챙겨주는 거니까 괜히 시비 걸지 마. 나도 사람인데 은혜는 갚고 살아야지. 아, 그 7년 전에 형산동 철거 참사 부실 수사 때문에 좌천되신 거 맞죠? 맞네. 그때 청문회도 나오시고 그랬었잖아요. 제가 그때 한참 취업 준비를 할 때여가지고 4대 일간지부터 방송 뉴스들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싹다 봐서 똑똑히 기억을 하거든요. 아, 그러셨구나. 잘하셨네. 응? JBC 보도국의 미래가 참 밝다, 야. 너 없는 자리 티도 안 나겠어? 그럼요. 그리고 총장님께서 걱정하실 일은 또 아니고요. 밥 먹으러 와서